자, 연휴, 황금 연휴가 아까워서 한번 오늘 분명히 날씨가 안 좋다고 예보를 듣긴 했는데 그래도 바람도 괜찮고 좀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, 이야, 바람도 세지만 이 너울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. 사장님, 추 20포 쓰셔야지 다요. 추 20포. 제가 16, 18 써봤는데, 바닥이 닿지도 않아요. 그리고 추 가벼운 거 쓰시, 애자 같은 거 쓰시면, 옆에 분이랑 엉켜가지고, 줄 풀르다가 일 다 보세요. 가지채비는 길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. 자, 잔뜩 줄여서 한 5cm 줄여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5cm 줄여도 밑에 봉돌보다는 좀 기네요. 20포가 둥둥 떠내려갑니다. 20포. 예. 옆에 사장님 잡으셨습니다. 저도 한 마리 왔네요. 가지를 했더니 갑오징어는 나오는데 채비 정렬이 조금 힘듭니다. 배는 짧은 데를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. 야, 이 정도면 뭐 사투입니다, 사투. 파도가 심한 날은 바닥을 콩콩 찍으시면서 읽으시되, 싱크를 좀 무겁게 하시고 읽으시되, 배가 흔들리면 초리때는 항상 텐션을 유지하면서 바닥을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발이 세니까, 조리가 세니까 나오는 녀석들은 씨알이 굵습니다. 파도 치는 날 콩콩 찍어주는 이유는 이 파도가 넘실대면서 어떨 때 배가 올라가면 묵직한 느낌이 들고 배가 또 내려가면 가벼운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계속 콩콩 찍어주시면 돼요. 아, 지금 이게 무게가 어떤가? 잊어버리지 않게. 물발. 장난이 없습니다, 지금. 파도는 넘실대고, 많이 흘러왔네요. 그러면 회수해서 다시 밑으로.
선장님도 배 잡아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악조건입니다. 아, 연휴를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출조를 강행했더니 전환날 같으면요 살짝 들어주고 내려주고 하시면 되는데 이 흐린 날은 끊임없이 계속 찍어주셔야 돼요. 어? 자, 어르신 제가 풀게요. 죄송합니다. 예, 예, 예. 오. 선생님 잘 잡으십니다. 저한테도 한 마리. 시야는 굵은 손질이 좀 늦었는데 수가 없습니다. 몸. 많이 늦었어도 붙어 있네요. 자, 오늘 10월 5일 편집하면 한 2, 3일 후에 올라가 올려드릴 텐데 실물에 10월 5일입니다.
떨어지겠는데? 슬쩍 걸렸는데. 아, 다행히. 갑오징어 작은 거 나옵니다. 이렇게만 나와주면 날이다. 파도가 이렇게 있다는 게. 네. 파도가 있어도 바닥에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. 끝까지. 딴짓하다가 체질을 놓습니다. 이번에는 안 놓쳤습니다. 어허, 작은 녀석. 오늘은 일단 킥 전부다. 갑오징어가 너무 작네요.
그나마 좀 가보진 것 같은. 오늘은 이상하고 나발이고 그냥 묵직한 감을 찾으셔야 돼요. 파도가 보통 파도 수준이 아니라 이상한 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. 떴을 땐 현기증 나요. 멀미보다는. 야, 이게 묵직한 감인가? 바닥인가? 그래서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. 감이 슬슬 잡히죠? 근데 또 다른 터로 옮기면 또 잊어버려요. 그 터마다.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게 무거운 느낌인지 바닥을 계속 찍으시면서.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침에 호치염질을 엄청나게 입기 때문에
지금도 터 옮길 때마다 허천질을 많이 하는데, 누차 말씀드리지만, 마리스 조항 하시려면, 그리고 이렇게 조건인 이런 데서 그나마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으시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. 채비가 참 물속에서 유용하고 다 좋은데 채비의 정렬이 쉽지 않다는 거. 그래도 어떡합니까? 좀 귀찮지만 많이 나오는 거. 작은 거네요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수한 허천질의 결과. 허천질 부끄러운 거 아니고 꼭 감 잡으실 때 꼭 필요한 거니까 허천질 많이들 하세요. 부지런히.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천질하는 거지. 오늘은 이상하다가 아니라고 했죠. 오늘은 묵직한 감 느끼셔야 됩니다.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무슨 묵직한 이상한 감. 꼴에 쌍거리라고 참. 작지만 아, 너무 작습니다. 너무 작아. 두 마리보다 큰 간말이 있지.
피곤하네요. 쭈꾸미도 국방색을 보네. 심심하지 않게 한 마리씩. 차비 한 번도 안 바꾸고 다시 그 포인트를 약간 흘렸던 데를 다시 오신 것 같습니다. 그냥 계속 콕콕. 파도가 점점 더 세지네요. 혹시 몰라서 멀맹을 먹었는데, 이 배를 좀 자주 타다 보면 멀미를 안 하는데, 오늘은 파도 보고 먹었더니 잘한 것 같습니다. 물이 너무 심해. 계속 가볍네요. 자, 가지에 애기에 작은 싱커 거의 0.5호 물 하나 달아줘서 가지도 좀 바닥 쪽으로 깔리게. 오늘 물살이 세니까.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가지채비에 쭈꾸미도 나오고 갑오징어도 나오네요. 애기는 국방색, 밑에 봉돌과 같이 다른 애기는 구슬애기. 단차 20cm. 일부러 채비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. 오늘 저리가 셀 걸 좀 생각을 하고 가지를 좀 길게 해서 바닥으로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. 뒤쪽에 부력은 안 들어졌어요. 조리가 세니까 굳이 부력이 필요 있을까. 큰 녀석인가? 크네요. 아, 이 전거 안 찍어줬구나. 자, 이 전거까지 시작할 때 46마리가 맞았으니까.
입질 파악 하시기 힘드십니다, 원래. 근데 계속 가지 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잡히더라고요. 쓰레기는 진짜 꾸준합니다.
사투네 사투 진짜. 발은 이미 200마리 잡은 것 많지 쓰셔오고 마리수는 얼마 안 되고. 께서 흘려주시는 방향이 배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오늘같이 파도 있을 때는 흘러 내려가다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묵직한 것도 아니고 좀 바닥에 닿는데 그 다음 바닥에 닿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좀 빨리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하고 이상하고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흘리면서 흘리는 방향으로 하실 때는 바닥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그거예요. 계속 읽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. 끊임없이 계속. 이번에도 같은 느낌. 조금 빨리 떠내려간다. 그 느낌도 하긴 이상합니다. 묵직하다고 하기엔 좀 이상, 더 말이 안 되고, 그 느낌도 이상합니다. 하여튼, 그렇게 하는 원인은, 조류속도가 빠른데, 와서 달라붙으니까,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더 빨리 흘러내려가겠죠.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. 자, 그리고, 나한테 멀어지면서 떠내려갈 때는, 샘질을 좀 늦게 하셔도 되니까 이 감는 동안에 올라타 있는 게 떨어져 나가진 않으니까 낚싯대를 좀 세워주셔서 그래야지.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유리하더라고요. 입질 묵직한 감 느끼는 게. 이상하죠? 조금 빨리 흘러내려가는 느낌? 작은 것 같다.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. 이거 으르신 거랑 걸린 것 같아요. 잠시만요.
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. 예, 불렀어요. 대려 좀 가벼워진다고 해야 되는 느낌인가? 아, 이게 하긴 주관적인 감이니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. 자, 엉돌을 바닥에 닿고 나 있는 데서 조류가 멀어지면 바닥을 콕콕 찍으시면서 쭉 떠내려갈 때가 있어요.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? 그럼 허천질. 엉돌이 거의 수직에서 놀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떠내려갈 때는 미심쩍다 하면 천질을 하시는 거죠. 그게 가벼운 느낌이든 무거운 느낌이든. 안 눌렀죠? 이번에는 뭔가 떠내려가다가 그냥 잡은? 색은 더 탁행적인 것 같고 점심을 먹고 포인트를 옮겼습니다. 바람은 좀 잦아들어서 너울이 조금 잦아들길래 주력대로 좀 바꿨습니다. 조금 길어지니까 감이 더 새롭네요. 자, 일부러 좀 주력대를 바꿨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길어지니까 팔의 부하는 좀 더 먹는데 챔질하기는 좀 수월합니다. 점심 먹기 직전에 조금 챔질이 무뎌져가지고. 밤을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. 바다 상황이 뭔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풀게요. 아이, 별 말씀을. 어? 된 건가요, 이렇게? 오, 잠시만요. 예, 됐습니다. 어이구, 예, 저, 예. 죄송합니다. 자, 주황색. 주황색. 또 밑에 바늘이네요. 밑에서 조금 더 위에. 잠시 후에 뭐라도 하나 건지든가, 아니면 계속 입질이 없으면 저도 주황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. 만약에 거부지검이면 다행히 아니네요. 그러면 컨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어두운 계열을 좀 버리고. 진녹도 그렇게 어두운 계열이 아닌데 어둡다 어두운 건지. 자, 자, 풀게요. 아이쿠, 조금 터지네. 챔질도 했는데. 챔질이 좀 약했었나? 확실히 구슬레기가 후챔질이 없어요. 부표 지나가요, 부표.
때문에 위아래 먹는 얘기를 쓰긴 했는데, 쭈꾸미가 더 생각이 있다면 구슬레기를 끼는 게 더 낫겠습니다. 낮춰볼까요? 20보가 확실합니다. 주문이 있는 게 16호네요. 20호에서 16호 내리면 너무 가벼울 텐데. 웬만하면 미스 라이트 없는 구슬레기. 잠재라고 릴링이 한참 늦는데도 떨어진 게 없죠? 갑오징어 나왔습니다. 갑오징어 손님 고기. 가지를 많이 잘랐습니다. 미스 바이트가 많이 나가지고 많이 줄였어요. 자, 갑오징어 포인트에 만나보죠. 오늘은 그린색과 고추장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. 여기서 갑오징어
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쭉쭉 올라옵니다. 역시 그린색 고추장. 이상했는데 108마리 108번네 이 갑오징어 복수전은 통영으로 한번 가야 되겠어요. 지난번에 그 애벌레 문어 애기 테스트도 좀 사이즈를 줄여서 테스트도 할 겸. 아, 오늘 뭐 마리수를 쭈꾸미 낚시하면서 적게 잡은 건 아닌데 갑오징어를.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복수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걸린 것 같은데요? 네, 제가 풀게요. 오우, 썬고리.
다이해 줄이겠습니다. 톡톡 쉬는데 후킹이 안 돼요. 갑오징어 장원이시네.
어우, 쌍거리 오늘 많이 하시네. 나부터 파리 물 때는 절대 피해야 되겠어요.